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 TV, 예, KBO 야구 이야기 및 예, 뭐 스포츠, 문화, 시사, 뭐 한국사 등등등등 뭐 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메인은 당연히 KBO하고 야구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너무 좀 예, 우리나라 그 정치적 상황이 암울하다. 참 자괴감이 든다. 뭐 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뭐, 우선 뭐 여러분들은 좀, 야구 이야기 좀 즐겁게 들으셨으면 하고요. 뭐, 근데 제가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시사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뭐냐면은 오늘도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그 오세훈 씨가 잔머리를 아주 엄청나게 굴리고 있죠.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LG 두산 구단 및 LG 두산 팬들이 지금 날벼락을 맞게 됐는데 이거 다 이유가 있죠. 예, 요거는 이따가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시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만 좀 야구할 때는 좀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못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 저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개척 같은 시국 아닙니까? 예, 어떤 그 사람 같지 않은 분 덕분에 예, 근데 이럴 때 정말 또 너무 힘든 저도 이제 힘든 거죠, 사실은. 예, 제 또 전공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이제 또 관련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저도 너무 힘든데 또 도피까지는 도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 도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위안을 받고 머리를 식힐 때 야구만한 콘텐츠 제가 야빠라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콘텐츠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러나 이거는 야구 얘기지만 반드시 시사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다. 그런 거는 꼭 하고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어쩌면은 제가 정치개혁가 출신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아유 난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좋은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동양의 정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정치에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괴상한 놈까지 나오는 거다.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뭐 알아서들 상상하시고요. 예. 그래서 관심은 가지되 그런다고 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24시간 내내 그것만 얘기한다. 그것도 참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갖되 또 그러나 나의 취미나 나의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더치아라 TV 채널 그리고 또 박진행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 무관심한 거 아니다.
응? 알았지, YS? 어, 너 그러다 진짜 뒤져. 똑바로 해, 좀. 뭐, 기대도 안 됩니다만. 아니면 그만하든가.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야구 전적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다가 싹 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야구 전적이 뭐, 앵간해야죠. 그죠? 너무 많아서 그냥 싹 밀어버리고, 어, 일단 앞부분 1부에는 리뷰 프리뷰. 그냥 싹 다 해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문제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세훈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평생 정책이란 건 없이, 그 얄팍한 이미지하고 잔대가리만 굴리면서, 또, 뭐,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솔직히 부자 동네에서만 표 얻으면 된다. 그걸로 서울시장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까? 예. 오세훈이 집값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아무튼 또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마인드가 있겠죠. 저랑 안 맞는 게 문제지, 그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뭐 좋은 것도 없습니다만 이 야구장 갖고 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뒷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죠. 어, 지금이요 9월 19일 새벽 1시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니까 제가 새벽에는 녹음만 해놓고, 오전에 조금 이제 바쁜 일이 있는데, 그, 한 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일 보고, 편집을 아마 제 생각에는 점심 시간쯤에 하지 않을까. 편집을. 그죠? 예, 그러면은 아마 업로드는 낮 1시나 2시경이면은 넉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일이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서, 뭐 정말,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노영국 씨하고 변희봉 씨가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 물론 이제 변희봉 씨 같은 경우는 암 투병을 좀 하고 있었고, 더운 안에서 췌장암이니까, 근데 노영국 씨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유이 나오는 새 드라마에 회장님 역할로 캐스팅이 돼갖고 이미 10회분인가를 찍었는데,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예, 이제 노영국 씨 하면은 누구지 하는데, 어, 저희 때는 이제 서갑숙 씨 남편으로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좀 중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의 연기자예요. 얼굴 보시면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유희가 나오는 뭐 효시민의 각자 도생, 이제 참 주말 드라마 제목에도 각자 도생이 나온다. 예. KBS 관계자 이거 YS한테 불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YS는 김영삼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예, 이제는 아예 각자 도생이라는 게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오는 판인데, 뭐 그러 정말 우선 그 두 분 정말 명복을 빌고요. 저도 좀 되게 황망합니다. 예, 특히 노영국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징조가 없었는데. 예, 그렇고 우리 변희봉 뭐 진짜 이분 정도면 이제 선생님이죠, 진짜. 예, 제가 정말 그 연기자들이나 배우들이 지들끼리 뭐 아우 선생님 선생님 이러는 거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예, 듣기는 싫은데 그래도 선생님 소리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몇 분 계시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변희봉 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특히 그 괴물에서 어여가 가 하면서 이제 괴물한테 죽는 그 장면, 예. 정말 그건 아마 희대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인의 추억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사실 이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좀 저희가 충격이 좀 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MBC에서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유자광 역할을 맡으면서 이손 안에 있어이다 하면서 이제 한 명회를 능가하는, 예, 한 명회가 벙쪄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걸로 사실은 이제 우리 변희봉 배우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거죠. 이거 아시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40 중반 이상이세요.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 근데 아무튼, 어, 그런 굵직굵직한 족적을 많이 남기셨다가 오히려 이제 영화 쪽에서 더 잘 되신 분이죠. 예.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 만나면서 이제 그랬던 우리 원로 배우신데, 어, 정말 어쩌면은 지금 현대 이야기로도 가장 잡기 어렵다는 췌장암. 예, 췌장암은 원체 발근이 늦게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노영국 형님하고 우리 변희봉, 예, 우리 선생님, 예,
다시 한번 좀 명복을 빌면서 이런 변수만 없다면 뭐 지금 녹음을 하고 예, 이따가 아, 한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 편집을 해서 올려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요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물론 그 사이에 진짜 뭐 야구나 스포츠 쪽에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중간에 자막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뭔 얘기를 하는데 8분씩이나 지나고 아무튼 강사하는 놈이라든지 이 말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저도.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정말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예. 자,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주말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야구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이따가 깔 첫 번째 대상이 KBO인데 아니 뭐 무슨 밀린 계약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 사실 지금 아마 2위부터 한 6, 7위까지 팀들은 연승을 하던 연패를 하던 그러니까 안심도 못하고 포기도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예. 특히 토요일 날의 우치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LG하고 승만 경기를 했고 나머지 4경기는 싸그리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두산하고 기아는 8연전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이제 어제 한 경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KT하고 하나는 9연전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러니까 2등을 하는 KT. 예. 그리고 뭐 NC 상대적으로 조금 숨쉴 구멍이 있다라는 정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를 제외하고는 근데 또 LG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비가 참 저도 엘레발이나 썰레발 치긴 싫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같은 비어도 기아, 두산, KT 그리고 한화까지 다 꼬이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어쨌든 KT하고 기아하고 두산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피 마르죠. 그죠? 예. 이렇게 돼버렸고 반면 LG도 비를 만나긴 만났는데 한화하고 할 때는 강우 콜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사실 토요일 경기였죠. 예. 사실 비 오기 전까지는 김광현이 꽤 잘 던졌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현은 더 던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투수가 바뀌니까 LG가 이 경기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는 좀 되는 팀인 걸 수도 있는 게 어떤 팀들은 비 때문에 지금 강제 8연전, 9연전을 하는데 LG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 두 번이 오히려 LG의 연승에 도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좀 우주의 기운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엘레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금 LG 팬들의 심정은 굉장히 절박하죠. 예. 조금이라도 부정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이 볼 때는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입대할 때 본 우승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세월까지 이제 제 나이 앞에 5자가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우승 못할 줄 저도 몰랐죠. 예. 20대 초반에 우승을 본 제가 지금 이제 50 초반입니다. 그 말 다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순위표를 바로 보여드리면 오늘 보여드리는 순위표가 좀 특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몇 승 몇 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한번 볼게요. LG 4연승. 근데 이게 지난주 다 이긴 거예요, LG가. 예. 이제 취소된 경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리고 KT는 뭐 꾸역꾸역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지고 또 어제 졌습니다. 한우한테 일격을 당했죠. 예, 이러면서 지금 6게임 반차가 됐어요. LG하고는. 이러면 KT 입장에서도 지금 2위 사수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놀이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방송국 쪽에서도 만약에 5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21경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승만 한다. 그럼 85승이 됩니다. LG가. 자, 그러면 KT는 일단 동률로라도 맞추려면은 16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KT가 17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6승 1패를 해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KT가 1등을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됐죠. 3위 NC 같은 경우도 20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승 4패를 해야 돼요. 예.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LG가 11승 10패를 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예. 네, 이래서 정말 LG는 이제 5할만 해도 아마 되지 않냐. 예. 네. 그런데도 이제 LG 팬들은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요즘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굉장히들 예민하십니다. 특히 제 나이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은 더 하세요. 예, 그분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KT하고 NC가 한 경기 차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기아, 쓰기 서로 물고 물리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NC하고 두산이 두 경기 반차예요. 그리고 두산이랑 기아가 두 경기 차, 그리고 기아하고 쓰는 승차가 없이 5위, 6위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그럼 벌어지게 된 거냐. 딱 시계를 일주일 전으로만 돌려도 기아가 LG한테 4경기 중에 3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좀 일요일 경기를 정말 각 잡고 봤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최원태 77점한테도 염간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 기아도 상당히 내상이 컸어요. 왜 그러냐? 이의리가 이제 손가락 쪽에 이상이 생기면서 중간에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성범이 그때 새끼발가락에 타구를 맞았습니다. 단순 타박상이다. 아니에요, 그거. 제가 요번에 다치면서 발목 쪽에 이제 왼쪽 발목에 미세하게 금이 갔는데도 6주가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강건 붙겠죠. 근데 그게 붙더라도 제가 옛날처럼 막 뭐 많이 뛰진 않습니다만 막 공중공중 뛰어다닐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몇 주가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버어버 두 달 갑니다. 한 8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성범이 그때 그 파울 타구를 맞은 다음서부터 타격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찬호가 지금 그러니까 제발 시즌 말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헤드포스트 슬라이딩. 그때 손가락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미친 듯이 불타오르던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이 라인업 중에서 지금 두 명이 이상해 생긴 겁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기아는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다 졌어요. 중간에 우치가 있었는데도. 역시 쓱도 다 졌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나란히 5위, 6위인 거예요. 심지어 승차도 없어요. 근데 반면 6위권에서 한때는 롯데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했던 두산은 그 뒤로 7연승입니다.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4위까지 올라갔고 NC도 4점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4위보다는 3위를 욕심을 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뉴스를 바로바로 좀 들려드릴 텐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안 들어볼 수 없는 뉴스는 이거죠. 어쨌든 강성호가 기록했던 그 정말 진기한 기록. 예. 사이클링 히트긴 한데 리버스. 그러니까 뭐냐면 큰 거부터 거꾸로 친 거예요. 순서대로 쪼로로로록.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건 크보 최초죠. 이런 사이클링 히트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자, 이 뉴스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쭉 이어서 얘기할게요. 강승호 선수가 한 경기에서 홈런과 3루타, 2루타. 그래도 이 뉴스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두산은 기아의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정주희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3회, 두산 강승호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강승호는 두산이 2대5로 뒤진 5회에는 3루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인 뒤 사실 기아가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홈런과 3루타에 이어 7회에는 2루타를 때린 강승호는 마침내 9회 내야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 네, 정혜영의 몸을 맞으면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9회 초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두산은 그리고는 밀어내기 8대6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 이우성은 데뷔 네, 이우성이 말리런 칠 때만 해도
뭐 사실 뭐 안타 자 강승호 인터뷰입니다. 이때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팀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식은 하지 않고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3위 NC는 삼성에 8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6회 권희동이 결승 적시타를 터뜨린 데 이어 8회에는 김주원이 개인 통산 네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등 6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NC는 2위 KT를 반게임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대전에서는 7회 초 거센 빗줄기 네, 이때는 LG가 이제 비의 도움을 받았죠. 4대 3 강우 콜드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비가 와도 어떤 팀은 되고 어떤 팀은 꼬이고 참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운빨이 아닌가. 예. 네, 아무튼 현재까지는 비도 좀 LG를 돕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김주원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 나이에 말로 없는 4개를 친 거는 김주원 선수가 가장 최연소라 그러더라고요. 예. 김주원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항저우로 가는데 항저우 가서도 좀 빵빵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소식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제 그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매치였었을 것 같아요. 쓱과 LG의 토요일, 일요일, 3연전. 토요일이 한 경기, 일요일이 두 경기였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김광현이 잘 던지다가 비가 와서 1시간 중단이 됐는데 이때 이후로 경기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김광현이 더 던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효준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지금 쓰게 그동안의 필승 개투조가 상당히 무리를 한 거다라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수비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KBS 뉴스로 좀 잡힌 게 있거든요. 요거를 또 한번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프로야구 우승팀 SSG 요즘엔 쓱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야, 이렇게 대놓고 오늘도 LG와의 연속 경기 1차전 에이스 김광현 쓱 팬들로 기분 나쁘죠. 스스로 예. 무너졌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예, LG DTD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평소 안정된 수비를 자랑하는 최정희 2루 주자 때문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정은 1루에 원바운드 송구를 했고 예, 최정답지 않은 수비예요. 최정은 호흡을 쓸고 지나갑니다. 허탈한 김광현은 모자를 벗었고 최정과 최주환도 저 실점이 너무 안 좋았죠. 예. 주자와 일찍 선상에서 송구 동선이 겹친 가운데 급하게 던지려던 공이 어이없게 측면으로 빗나간 겁니다. 저럴 때 위로 던지면 되거든요. 발력을 예. 강조하던 LG는 이 틈을 근데 옆으로 빠졌고 그걸 문보경이 파고들었고 흔들리던 김광현은 오지환에게 던진 변화구가 말을 듣지 않자 평정심을 잃은 예민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최지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쓱답지 않은 수비죠. 이사이 문보경은 또 한번 3루를 돌아 몸을 던져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최지훈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최지훈은 안면쪽 고통을 호소해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반면 최정의 홈런성 큼지막한 타구는 박혜민의 슈퍼캐치 예 이거 스파이더맨 수비 벽에 착 붙어갖고 박혜민은 마치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듯 담장에 붙어 네. 팀을 구했습니다. 이정용은 투수판에서 감사 표시 진짜 스파이더맨이네요. 네. LG가 8대3으로 승리한 가운데 SSG는 이제 그리고 이때 고우석을 투입해서 무조건 직구 부산은 네. 강승호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6연승을 달린 반면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홈런 3방을 쏘아올리며 기아를 꺾고 6연승으로 단독 4 이게 일요일 전적이죠. 비 때문에 하루 쉰 두산의 방망이는 경기 내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2회 강승호가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선제 홈런을 쏘아올렸고 2대1로 앞선 5회 박준영의 좌월 솔로아치에 이어 양석환이 담장을 직접 맞히는 2타점 2루타로 기아 선발 판호니를 두들겨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회 양의지까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8-3 승리를 거둔 두산. 기아가 그 이우성이 말로 홈런 쳤을 때 그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수렁에 예. 빠지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LG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2로 뒤진 6회 갑자기 쏟아진 비로 1시간 넘게 경기가 중단된 뒤 LG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바로 2루 네. 신민재가 이게 이제 일요일날 1경기였는데 예. 김현수가 1타점 적시 2루타를 터뜨렸고 토요일은 오원석이 나왔었죠. 예. 문보경의 적시타와 박동원의 행운의 한타가 더해지며 승부를 뒤집은 LG는 8-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도 SSG를 누른 LG는 4연승으로 선두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롯데는 안치홍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7-4로 롯데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기록을 새로 쓴 끝에 하나와의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위 NC와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SBS 이정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제가 얘기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날짜를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토요일 날은 LG하고 쓱밖에 경기를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왔던 게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건데, 자, 근데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똑같이 비를 만났어요. 자, 근데 LG는 딱 한 시간 만에 경기를 재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김광현이 더 못 던지겠습니다. 근데 반면 KT는 이제 이건 이따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3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경기를 해갖고 아무튼 이기긴 이겼는데 이 후유증이 어제 월요일 경기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선수들이? 예. 3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예. 그래서 하나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제 컨디션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똑같은 비를 만났는데 자, 글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비의 신이 LG를 돕는다? 뭐 이래야 되는 건지. 물론 조금 이따가 따져는 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3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가 경기를 합니까? 예.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예. 그래서 KT는 결국 어제 월요일 날 뼈아픈 패배를 한화에게 당하면서 사실상 LG를 추격한다는 건 좀 물리적인, 그러니까 산술적인 걸로는 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LG가 5할만 해도 KT는 지금 예 다시 한번 볼게요. LG가 5할만 해도 KT는 지금 16승 1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글쎄요 뭐 정말 KT가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19승 4패 정말 무시무시한 승률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힘이 다 빠진 걸 수도 있죠. 왜? 야구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파들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경기인데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그죠? 예 네. 어디 갔어 어제 경기 그냥 이걸로 들려드릴게요. 프로야구 두산이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7연승을 질주해 4위 자리에 붙이기에 네 안 되더라고요. 두산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방문 경기에서 기아를 8-4로 꺾고 5위 기아와의 격차를 두 경기로 일요일 경기 진 게 컸어요. 기아는 5회 빠진 기아는 6위 SSG와의 승차가 0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8위 한화가 2위 KT를 잡아내고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KT가 정상 컨디션일 리가 없었겠죠. 그죠? 뭐 물론 그건 한화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심리적 부담이라는 게 더해지는데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자면 하나는 부담이 없죠. 예. 그런데다가 KT가 굉장히 나름 공을 들여서 키우는 김민이 영 좀 뭐라 그럴까요? 군대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오히려 지금 뭐야 군대 가기 전보다도 기량이 안 나오는. 그니까 사실 이럴 때 좀 그러니까 이것도 LG랑 비교해 보자면 이정용이 어쨌든 간에 후반기에는 거의 풀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KT가 지금 강제 8연전 9연전 할 때 김민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상백의 공백이 생각보다 KT는 클 거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기는 엄상백이 나왔으면 딱이죠. 예. 근데 이제 엄상백은 이강철 감독 왈. 차라리 가을 야구 때 돌아와서 던져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다는 건, 이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좀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순위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LG는 4승, 두산은 7승, 기아 5패, 쓱 5패, 그리고 롯데는 3승. 그래서 쓱하고 롯데가 지금 4경기 반차입니다. 그러면 롯데도 일단은 6위까지는 가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5위하고 6위가 게임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8연전. 그죠? 두산하고 기아는. 그리고 이제 KT하고 한화는 9연전. 자, 근데 이제 뭐 한화는 뭐 사실상 가을 야구는 조금 어렵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제일 독박 쓴 팀은 지금 KT죠. 그리고 두산하고 기아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서부터가 풀입입니다. 근데 두산이 지금은 룰루랄라인데 당장 내일서부터는 몰라요. 왜 그러냐. 두산이 정말 최악의 일정이죠. 예. 수목 NC 만났다가 그리고 주말에 NC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괴한 대진표죠. 그래서 두산은 지금 아차하면 왜 NC도 지금 찬밥 덤밥 가릴 때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패디가 나오고 일요일도 패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씨 월요일 경기 저도 헷갈리네. 화수 NC 만나고 목금 다른 팀 경기하고 토일 NC를 만나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내일이 패디거든요. 이미 선발려고 떴습니다. 그러면 화요일하고 일요일날 패디를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패디 입장에서는 이 두 경기 다 잡으면 20승 투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창 기세 좋은 두산을 어느 정도 밟아놓고 우리는 3위는 확보해놓고 KT가 9연전 일정이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한번 2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선발이 다 예고가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키움은 김성기, 롯데 윌커슨입니다. 그러면 윌커슨 화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삼성 황동재, KT 고영표, KT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쓱 문성원, 문승원, 하나 김기중. 쓱은 지금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봐도. 왜? 선발도 흔들흔들, 개투는 퍼졌고 그러면 빠따라도 좀 빵빵 터져야 되는데 빠따들이 지금 솔직히 언제서부턴가 5, 6점 내는 것도 좀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NC는 패디, 두산은 장원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엽 감독은 일단 어저께 기아전까지는 다 잡고 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승엽 감독이라도 저쪽 팀이 패디를 내는데 이쪽에서 곽빈을 낼 리는 없죠. 그건 너무 위험부담이 크죠. 그죠? 그래서 곽빈으로 어제 경기를 잡고 그리고 장원준으로 그냥 아유 뭐 저도 알 수 없고 만약에 대등하게 어찌어찌 갔다가 뭐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운칠기삼의 기대는 이제 이런 선발 라인업이죠. NC는 반면에 이제 화요일 일요일 두산 두 번 다 패디로 상대해 주마. 어떻게 보면 확실히 밟아주겠어. 예,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LG는 이지강, 기아는 양현종입니다. 자, 거꾸로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예 LG는 대놓고 선발 라인업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지강 나가고 대신에 일요일날은 말소됐던 최원태 체인지업 받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서부터는 뭐 켈리, 뭐 김윤식, 이종용, 임창규야. 아예 LG는 다 까놓고 패를 까요. 예, 왜 깔 수 있냐. 니네가 3점 정도로만 막아주면 뭐 빠따가 살 거고 뭐 개투가 막을 거고 뭐 이제 이런 계산인 거죠. 그죠? 예. 또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던 게 LG 야구고 예. 염감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 이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얘기만 하는데도 지금 30분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앞에 뭐 이제 변희봉 선생님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일부로 하고
크보의 문제점 예고만 할게요. 뭐 일단 밀린 방학 숙제 아니야 니들. 이 엉망진창인 우치. 그리고 또 하나 그 잠실 뉴 잠실구장 갖고 지금 오세훈이 아주 장난을 심하게 치고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 SSG 랜더스의 최대 리스크 정용진입니다. 예. 지금 쓰서발로 기사가 났는데 팀 분위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정용진이 또 SNS에서 헛소리 했죠. 예.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가뜩이나 사업 실적도 없는 그냥 돈 많은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관심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부, 2부로 해서 일단 1부는 뭐 사실 2부 얘기 같은 경우는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됩니다. 예,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경기 전적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1부, 2부로 나눌게요. 예, 제가 이제 녹음을 하면서 시간을 보는데 시간이 그만큼 지금 아주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크보 판때기가. 왜? 22일 날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2일까지 경기를 하면 아시안게임 가는 선수들은 23일 날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두산도 지금 마냥 편한 입장이 아니에요. 예, 패디를 두 번 만나야죠. 자 그러면 오늘 곽빈을 썼어요. 아 오늘이란다 어제. 자 그러면 금요일 날밖에는 곽빈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3일 쉬고 곽빈이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급할 때 정말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금요일 날 곽빈을 개투로 대기시켰다가 쓰고 토요일 날 아시안 게임 갔다 오세요.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미 그 알럽에서 류지원 해설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을 갔어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결승전 선발 후보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땐 둘 중 하나입니다. 박세용 아니면 곽빈이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곽빈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결승전에서 선발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도 곽빈은 복귀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7연승으로 신나긴 한데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두산이 11연승을 달리다가 한참 헤맸어요. 그러다가 지금 7연승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서부터 펼쳐지는 일단 이 패디하고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라면 내일은 편안하게 져요. 아까 오늘은. 아 이게 새벽에 녹음하니까 헷갈리네요. 예. 오늘은 집니다. 대신 수요일날 이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연승을 너무 길게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왜?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냉정하게 보자면 오늘 경기는 어차피 패디 대 장원준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지고 대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까지 여기서 2승 1패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어차피 패디를 또 만나요. 일요일날 그러면 토요일날 이겨놓고 일요일날은 대신에 이제 아마 비가 온다는 변수만 없으면 예, 다음 주도 월요일은 야구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수는 비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해할 수 없었던 KT하고 한화의 그 3시간 24분짜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서스펜디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날씨를 못 믿은 거죠. 야야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개쌍욕을 했는데 크보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서스펜디드로 하는 그날 만약에 비가 온다 이러면 정말 답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10월 13일 날 시즌 종료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우리
교이치 선생이 생일이 10월 말인데 10월 말에 코시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예. 빨라야 플레이오프, 어쩌면 준프로바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이거 11월 코시는 확정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밤에 날씨를 좀 봤는데 이번 주도 날씨 알 수 없답니다. 예. 비가 잦게 내릴 것이다. 예. 그러면 이 비가 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비. 그죠? 그리고 하나는 특정 팀들이 8연전, 9연전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번 금요일이 지나면 토요일서부터는 각 팀에서 아시안게임 나가는 선수들은 사라진다. 예, 이 3대 변수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때는이에요. 이거는 제가 LG 팬이 아니어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 똑같이. 지금 LG 트윈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2위부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롯데까지도 안심을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 근데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LG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롯데다? 근데 롯데는 공교롭게도 나균환하고 박세웅이 아시안게임을 갑니다. 그러면 선발 투수 두 명은 누구로 메꿀 거냐? 이것도 롯데는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왜? 두산은 곽빈 하나만 빠져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예. 선발 투수 두 명이 공교롭게. 자, 이것들과 마찬가지. KBO가, 아, 이때쯤 되면 대충 판가름 나겠지. 날씨가 이따인데 판가름이 어떻게 납니까? 오히려 지금 아시안 게임에 애들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어? 진짜 2위부터 한 7위권 팀들까지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요 KBO의 밀린 바숙제하듯 개판인 일정 그리고 오세훈 얘기 그리고 정용진 얘기는 예 제가 이거는 경기 전적이랑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빠르면 이제 뭐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 이렇게 2부로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튼 리뷰 프리뷰 특히 이제 너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랬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노영국 형님하고 또 우리 변희봉 옹의 명복을 정말 빕니다. 예. 정말 좋은 연기자들이셨는데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8일 동안을 총정리를 해보고 예상도 해봤던 예 더치하라 TV의 KBO 야구 이야기 예, 리뷰 프리뷰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월 11일서부터 9월 18일까지의 총정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2부로 또 하루나 이틀 뒤에 찾아뵐게요. 박진행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40분이 넘어갑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 2부에서 봬요.